한글날 맞아 정치권에선 한글을 아름답게 쓰고 또 바르게 말하자는 내용의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한 말을 보면 그런 논평보다는 반성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호통이나 격론은 일상 다반사라지만 지난 며칠은 그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욕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참고인이 대형마트 갑질 사례 증언을 마치자 한국당 소속 이종구 산자위원장 입에서 나온 말은 이렇습니다. 검찰 개혁까지 나왔거든요. 이종구 위원장은 혼잣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감장엔 혼자도 아니었고 마이크도 켜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하루 전 법사위원장의 이 욕설 때문에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당신한테 저게 받았어? 위원장님 웃기고 왔냐는 고성과 거친 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조국 장관 호칭 문제로 다투던 여야 의원들은 결국 상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뾰족한 공격과 너 몇 살이야 수준의 말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대통령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됐을 의원들이 한두 명입니다. 네, 참 조심하세요. 야!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 의원님. 어? 정치권은 오늘 한글날 기념 논평을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한글을 아름답게 쓰고 지키자며 바르게 말하는 품격 정치를 말했고 한국당은 세종대왕은 애민 정신으로 누구든지 알기 쉽고 배우기 쉬운 한글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욕설과 거친말에 대해선 한마디 반성도 당기지 않았습니다. SBS 권준입니다.